꼭 지나는 점 찾기라고 해가지고 직선이 있어. 어? 어떤 직선이 있는데, 예를 들면은 아무거나 한번 만들어 볼까? M 뭐, 뭐라고 할까? 문제를 하나 써볼까? 오케이. 이렇게 하자. 아무거나 지어낼게, 우선은. 자, 이렇게 했어요. 이거 같은 경우 생각을 해보면 되게 그지 같은 직선이거든. 왜냐하면 얘를 잠깐만 정리를 해보면은요. mx 마이너스 2m 플러스 y 플러스 3은 0. 이렇게 될 건데. 그치? 직선 생김새거든. 이렇게 돼 있고, 앞에 문제에서 배웠을 때 직선의 개형을 대략적으로 알려면 기울기랑 y절편을 알아야 되는데, 얜 기울기가 마이너스 m이고 y절편이 2m-3이야. 즉 기울기도 모르는 문자 m이 들어가 있고 y절편에도 m이 들어가 있어. 그러니까 기울기도 막 변하고 있는데 y절편도 막 변하고 있는 거야. 이게 양수일지 음수일지 알아 몰라? 몰라. 이것도 양수일지 음수일지 알아 몰라? 몰라. 이럴 때는 그냥 고정점 찾기로 가야 돼. 뭐라고? 고정적 잡기. 꼭 지나는 점을 찾아야 되는데, 그래서 이런 결심을 하는 거야. M, 너 진짜 짜증나. 왜냐면 M이 변수니까, 그지? 그래갖고 M의 값에 관계없이 그러니까 너랑은 상관없이 꼭 지나는 점 찾고 싶다 이러는 거야. 근데 M의 값에 관계없이 모든 M에 대해서, 임의의 M에 대해서 이게 딱 듣는 순간 어머 항등식 이게 딱 떠올라야 되고 얘를 M으로 묶는 거야. 그럼 이렇게 딱 나오잖아. 됐지? 이렇게 딱 나오면은 M의 값에 관계없이 이게 0이 되려면은 이것도 뭐 돼야 되고? 0 돼야 되고 이것도 뭐 돼야 돼? 0 돼야 되죠. 그래서 얘는 꼭 지나는 점이 2, 마이너스 3은 꼭 지나. 이렇게 찾게 되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기울기도 변하고 Y절편도 변할 땐 그 짜증나는 문자로 묶어버리면 돼. M으로 묶어버리면 돼. 대부분 M으로 나오니까, 알았지? 그리고 이 문제 한번 풀어볼게. 11-6번에 별표 5개 치시고요. 2x-y 플러스 2는 0. 요렇게 돼 있고, mx-y 마이너스 m 플러스 1은 0. 요렇게 돼 있습니다. 좌표 평면이 제 2사분면에서 만나는 점. 얘가 2사분면에서 만났으면 좋겠대요. 2사분면. 그러면 누가 봐도 여기는 좀 짜증스럽게 생겼고 얘는 심플하게 생겼으니까 그림을 그려야 되겠죠? 그래갖고 그림을 그릴 건데 직선을 그리는 제일 편한 방법은 X절편과 Y절편을 찾는다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직선을 그리는 제일 편한 방법은 X절편과 Y절편을 찾는 거고요. 여기다 0을 넣으면 X는 마이너스 1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다 0을 넣으면 y는 2가 될 거예요. 그래갖고 이렇게 하고 찍고 연결해야지. 이러고 있으면 잠깐 딴 생각한 거라고 생각할 거예요. 알았지? 이러면 안 돼. 이렇게 딱 절편 찍어서 연결한다야. 그래갖고 얘는 끝났어. 근데 요 놈이가 문제거든? 근데 요 놈이가 만약에 기울기가 고정되어 있다고 친다면 이렇게. 그럼 2사분면에서 만나려면 이렇게 여기서 만난 거잖아.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건 1사분면에서 만나잖아. 그치? 이렇게 고정되어 있으면 편하고, 혹시나 Y절편이 고정되어 있다고 쳐봐. 여기라고 해봐. 그럼 이게 이 상태에서 이렇게 도는 거잖아. 그러니까 기울기가 이럴 땐 3, 4분면, 이럴 땐 절편, 이럴 땐 2, 4분면, 이럴 땐 1, 4분면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근데 얘는 둘 다 막 돈다고. 그리고 짜증 이래가지고 항상 지나는 점을 구해야지 라고 하는 거고, 뭘로 묶어버리면 돼? M으로 묶어버리면 되는 거야. 이럴 때 M의 값에 관계없이 얘는 X 빼기 1 빼기 y 플러스 1은 0이라고 쓸 수가 있고, 이게 0이 나오려면 0m 플러스 0이라고 생각하면 되잖아. 얘가 뭐 나와야 돼? 0 나오려면 1. 얘가 0 나오려면 뭐 나와야 돼? 1.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그래서 1,1을 꼭 지남. 근데 직선이야. 됐지? 그래갖고 1,1을 찍어보면은 얘를 지나는 이렇게 막 움직이고 있는 직선이야. 기울기가. 이해하시죠? 근데 몇 사분면에서 만나고 싶대? 2사분면. 즉 요렇게 지나가고 싶다는 거잖아요. 그치? 됐죠? 그러면
기울기가 어때랑 언제랑 언제 사이에 있으면 되냐면은 이거랑 큰일 날 뻔했네. 이거 이러면 되는 거잖아. 이해하시죠? 기울기를 보는 방법을 얘기해 드릴게요. 이거는 고3 때까지 지봤는데 이게 0. 오른쪽 끝을 봐야 돼. 오른쪽 끝. 양수. 커지는 중. 작아지는 중. 됐죠? 마이너스 5, 마이너스 4, 마이너스 3, 0, 1, 2, 3, 4. 커지는 중이에요. 됐죠? 이렇게 커지는 거야. 그러면은 사실 내가 지금 이렇게 있어야지 이사각면에서 만나는 거긴 한데 이쪽으로 본다면 이거보단 크고 이거보단 작다야라고 해야 돼. 이해하시죠? 다시 이 기울기, 이 기울기 사이에 있어야지 얘가 이사각면에서 만나는 거야. 됐죠? 그래갖고 기울기로 구해볼게. 기울기 구하려면 지나는 점 두 개를 알아야 되니까 여긴 몇 콤마 몇이야? 마이너스 1, 0 이렇게 됐고 여기 몇 콤마 몇이야? 1,1이니까 여기 기울기를 구해보면 1 빼기 빼기 1은 몇이야? 2분의 1 빼기 0은 1. 이게 기울기가 될 거고. 콜? 이거 기울기 구해볼게요. 이거 기울기 구해보면 여긴 몇 콤마 몇이야? 0,2니까 야, 이 기울기 점 두 개만 알면 되잖아. 1 빼기 0분의 1에서 2 빼면 이렇게 됐고 몇이라고 쓸 수 있어? 마이너스 1. 됐죠? 그럼 마이너스 1이랑 2분의 1 사이의 기울기가 있으면 돼요 라고 쓸 수 이것까지 쓸 수 있으면 돼. 뭐야? 2분의 1. 됐습니까? 등호가 있으면 축에서 만나는 거라서 이사분면에서 만나는 건 아니야. 이해됐죠? 너 기울기 너 뭐야? 라고 했더니 막 이거 기울기 주원이가 읽어봐. 기울기 이거의 기울기 노란색 직선의 기울기 그치? M 이렇게 되겠지. M 이렇게 될 거 아니야. 이 기울기는 M이잖아. 그래가지고 얘가 M이 되는 거야. 좀 어려운 문제는 여기가 플러스면 마이너스 M으로 나올 수도 있겠지. 조심해야 돼. 무조건 M이라고 쓰는 애들이 있다라고. 습관상. 그래가지고 답은 뭐라고 쓰면 되냐면 마이너스 1보다 크고 M은 2분의 1보다 작아요. 이게 답이 됩니다. 이사분면에서 만나려면. 이사분면에서 만나려면. 알파 더하기 4베타. 자, 이거 4베타겠네. 4베하면 2. 이거랑 더하면 1. 답은. 답은 1이야. 뭐 답이 중요하긴 하지만 어쨌든 푸는 방법이 훨씬 중요하니까. 두 직선의 위치관계를 배운 다음에 수직을 배워야 되는데 수직부터 먼저 하나 설명을 해드릴게요. 알죠? 수직. 두 직선의 수직. 시작해 볼게요. 두 직선이 수직이라는 거는요 이렇게 이렇게 생겼다는 겁니다. 그쵸? 직각 이렇게 수직으로 만난다 직교한다 라고 해요. 알았지? 이렇게 되는데 이거를 기울기를 M이라고 되고요 이거 기울기를 뭐라고 할 거냐면 M'이라고 할게요. 이미 알고 있을걸? 수직인 직선의 기울기의 곱은? 오 대단한데?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알았죠? 그래갖고 수직인 직선의 기울기의 곱은 m 곱하기 m'이라고 쓸 건데 얘는 항상 몇 나온다고요? 마이너스 1이다. 얘 생김새가 마치 수직처럼 생겼으니까 마이너스 1 꼭 잘 기억해야 돼. 알았죠? 뭐가 우와야? 대체 칠판이랑 뭐야? 수직처럼 생겼잖아. 그지? 마이너스 1. 별로 도움 안 되죠? 까먹지도 말라는 거야. 알았죠? 그래갖고 얘를 이제 증명을 해볼 건데 파푸스의 중선정리랑 마찬가지로 얘도 여기에 x축, y축이 딱 생기는 거야. 뭐랑 뭐라가 생긴다고? X축, Y축. 그래갖고 이 증명하는 거 되게 쉬워. X축, Y축. 데카르트만 하라는 법은 없잖아. 우리도 할 수 있잖아, 이 정도는. 그잖아, 할 수 있겠어? 그러면 여기가 몇 콤마 몇이야? 0,0이지. 0,0이니까 요 직선은 끝났다. Y는 MX로 생겼어. 왜요? 오늘 배운 게 기울기랑 지나는 점만 알면 직선을 구할 수 있는데 기울기는 M이니까 Y는 MX 플러스 Y절편인데 Y절편이 0이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얘 직선은 무조건 어떻게 생겼냐? Y는 M'X 기울기 X 이렇게 생겼다고. 그죠? 근데 이 둘이 뭐라고? 수직이다라는 거예요. 수직 딱 보면 여러분들 머릿속에서는 아마 어우 피타고라스 이게 꼭 떠올라야 되고 여기에 점 하나만 잘 잡으면 되는데 여기 1이라고 잡아도 되고 2라고 잡아도 되고 3이라고도 잡아도 돼. 너네 잡고 싶은 걸 잡으면 되는데 제일 유명한 숫자는 1로 잡는 거겠지. 3이야? 또 3으로 해도 돼? 알았지? 1로 잡으면 진짜 해봐. 심심하면 1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나는 좀
이렇게 일반적인 설명으로 갈게요. 그러면은 이게 딱딱딱딱딱딱딱 오모모모 이게 뭐야? 직각삼각형이 된, 보이는 거죠. 그렇죠? 그래갖고 요 길이를 구해보면은 0,0과 이거 어떻게 구하는데요 선생님? 뭘? 이건 1,m이지. 이 점은 어떻게 구하는데요? 1 대입하면 되잖아. 1,m' 요렇게 될 거고요. 그지? 그래갖고 거리를 구해볼게. 여기서 0 빼면 1제곱, m에서 0 빼면 m의 제곱이니까 이 길이는 루루 m제곱 플러스 1 이렇게 될 거야. 맞죠? 그 다음에 이 길이 구해볼게요. 그럼 여기서 여기 빼면 0, 아 1의 제곱, 여기서 여기 빼면 m'의 제곱. 그치? 그리고 이 길이는 뭐라고 쓸 거냐면 루루 1 더하기 m'의 제곱 이렇게 될 겁니다. 이해했음? 됐죠? 근데 이제 이게 궁금한 건데 1에서 1 빼면 0, m에서 m' 빼면 m 빼기 m'의 제곱 이렇게 될 거야. 그러니까 여기는 m 빼기 m'의 제곱의 루트 씌운 거야. 이렇게 될 거야. 이해했음?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쓰면 되죠. 뭘 쓴다고? 피타고라스의 정리 지금 증명하는 중입니다. 그래갖고 이거 제곱은 m-m'의 제곱은 요거 제곱 m제곱 플러스 1 요거 제곱 1 더하기 m'의 제곱 이 무조건 성립할 거예요. 그래서 전개를 하면 m제곱 마이너스 2m m' 플러스 m'의 제곱은 m제곱 플러스 2 플러스 m'의 제곱인데 수학 이렇게 사라질 거고 남는 건 마이너스 2m m'이라고 할 거고 얘가 2가 될 거고 양변을 마이너스 2로 나누면 m 곱하기 m'은 마이너스 1이라는 사실을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수직인 직선의 기울기의 곱은 마이너스 1이다를 증명한 거예요. 됐죠? 그럼 문제를 바로 풀어보겠습니다. 수직인 직선의 기울기의 곱은 항상 마이너스 1이다. 수직인 직선의 기울기의 곱은 항상 마이너스 1이다. 그래서 이제 11-7번을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이요. 마이너스 1,2를 지나 그리고 y는 x 플러스 2의 수직. 얘도 완전 기본 문제인데 어떤 문제? 완전 기본. 수직과 평행이 나오면 무조건 기울기만 가져오는 거야. 다시 뭐라고? 수직 and 평행 나오면은 무조건 뭐가 가져온다고? 기울기만. 딴 건 가져오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야. 그러면은 지금 이 문제를 기하학적으로 한번 해석해보면 그림으로 y는 x 플러스 2가 이렇게 그려져 있어. 여기 있는데 여기에 수직이어야 되는데 무조건 마이너스 1,2를 지나야 된대. 여기에 마이너스 1,2가 있어 이렇게. 근데 이렇게 수직으로 너가 답 이렇게 되는 거야. 콜? 그러면은 얘를 구하려면 직선에서 중요한 두 요소는 기울기랑 지나는 점이라고 오늘 처음부터 계속 그러고 있고 기울기는 좀 이따 구할 거고 지나는 점은 안 해. 마이너스 2,2 그죠? 기울기 구하려고 했는데 여기 기울기는 뭐야? 흰색 기울기는 1. 근데 수직이네? 1 곱하기 내가 구하고 싶은 기울기를 m이라고 한다면 둘이 곱하면 몇 나와야 돼? 마이너스 1 나와야 되니까 얘는 마이너스 1인 걸 알게 되죠. 그 y는 마이너스 1 x 플러스 1 지나는 점 이게 직선해방정식 공식. 그리고 전개하면은 y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에다 1이 계산하면 플러스 1 이렇게 심플하게 답이 나오겠습니다. 그렇고 11-08번인데 두 점 a는 마이너스 2,5 이렇게 돼 있고 마이너스 5 b는 4,1 이것도 되게 많이 나오는 문제 중에 하나예요. 선문 AB의 수직 이등분선의 방정식이에요. 자, A라는 점이 이렇게 있어요. 마이너스 2,-5 이렇게 있고 B라는 점이 이렇게 있어요. B라는 점은 4,1 이렇게 있어요. 알았지? 근데 이걸 연결했어요. 선문 AB. 근데 얘를 수직 이등분 수직으로 이등분하는 직선은 어떻게 구하냐면요 얘를 지나면서 이런 것도 있을 텐데 하필이면 수직일 때 이렇게 얘가 답이야. 됐죠? 이 정도면 너무 쉽죠? 직선에서 중요한 두 요소 오늘의 마지막 멘트 뭐랑 뭐였어요? 처음이자 마지막 멘트 기울기랑 지나는 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쵸?
그러면 진화는 좀 해볼까? 이 핑크색 점은 흰색이 뭐야? 가운데 중점이죠. 흰색들 점의 중점이죠. 중점 어떻게 구해? 더해서 2로 나누는데 암산 해볼까? 1, 암산 해볼까? 마이너스 2. 이렇게 되겠지? 됐죠? 그 다음에 기울기를 구해볼게요. 기울기 구하려면 이 기울기를 m이라고 하고 곱하기 파란색 직선의 기울기를 구해보면은요, 4 빼기 2는 6분의 1 빼기 빼기 5는, 오 와우, 1이네? 곱하면 뭐 나와야 돼? 마이너스 1, 이게 수직이야. 그러니까 m은 몇이야? 그러니까 답 똑같이 낼게요. y는 마이너스 1, x 마이너스 지나는 점, 지나는 점. 그럼 정리하면은 y는 플러스 1에다가 이거 계산하면 마이너스 1은 너무 쉽죠? 근데 문제에서 딱 봤더니만 얘가 아주 그지같이 나왔죠. 답이 x 플러스 ax 플러스 ay 플러스 b는 뭐야? 0 이렇게 나와있지. 그럼 여기 개수를 1로 만들라는 거야? 넘겨. 그럼 뭐야? x 플러스 y 플러스 1은 0이니까 a는 1이고 b는 1이라고 하면 되는 건데, 얘가 만약에 2였다고 친다면 이거 전체 몇 배 하면 돼? 두 배. 이게 3이었으면 전체 3배 하면 되는 거고. 아주 잘했어요. A는 1, B는 1이니까 A는 1, B는 1 이렇게 하면 돼.